태권이로님. 예.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인터뷰요? 네. 아무 운동 중이긴 한데. 아, 예, 그러세요. 운동 뭐 같이 하면서 해도 되잖아요, 그죠? 네. 네. 말씀하세요. 운동하는 거 맞나요? 네. 이거 목에 힘을 길러주는 운동이에요. 자, 본인의 외모를 10점 네.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세요? 아, 제 외모요? 네. 9점 정도요?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? 그건 상관없어요. 왜냐면 저 자신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10점 주려다가 그래도 내가 신은 아니니까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9점 줬습니다. 죄송해요. 네? 운동 좀 해야겠지. 운동. 다시 해보실래요? 아니. 네. 자, 외모, 재력, 네. 지능, 재능. 이 중에 본인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외모, 재력, 지능이요? 외모, 재력, 지능, 네. 재능. 저는 아무래도 지능과 재능충이죠. 네. 뭐 아시다시피 뭐 아는 것도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. 재능은 뭐 차고 넘치잖아요. 네. 예. 네. 자,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매력 포인트요? 네. 아무래도 얼굴 이런 거 안 되지. 눈모금극? 네, 뭐 이런 거 정도? 네.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요? 자, 혹시 외모 콤플렉스가 있으세요? 외모 콤플렉스요? 네. 외모? 네. 아, 솔직히 콧대가 좀 낮아요. 제가 이 콧대가 낮은 게 사실 콤플렉스기보다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네. 이게 맞아서 인터뷰하러 오신 거예요? 저를 때리려고 오신 거예요? 아니요, 맞아서 콧대가 낮아진 건 아닌가고요. 아, 실제로 옛날에 맞아서 콧대 부러진 적 있어요. 네. 네. 자. 자, 지금 이 얼굴로 살기 대 vs 대 10억 받고 랜덤 돌리기. 아, 저는 10억 받고 랜덤 돌립니다. 네. 이유는? 뭐 저 정도의 이 지능과 재능과 뭐 그 정도면 얼굴이 뭐 중요합니까? 매력이 철철 넘치는데 돈이야 뭐 10억이면 땡큐죠. 근데 이 노력과 재능충이면 또다시 10억이야 뭐. 네. 네. 저는 10억 받습니다. 네. 아,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? 인터뷰하고 있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또 말씀하세요. 됐어. MBTI는 어떻게 되세요? MBTI요? 네. MBTI는 ENTJ요. 아! 다리 운동하는 건데요? 네. 2024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? 아, 2024년 계획이요? 네. 아, 그래? 이런 걸 안 물어보라 했네. 2024년도의 계획은 일단은 틱톡이 그래도 팔로워가 지금 이거의 두 배는 되고 싶고요.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자가 좀 많이 들어서 골드 버튼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. 100만이요? 네. 네. 뭐 더 질문하실 거 있나요? 네, 마지막 질문이에요. 뭔데? 좋아하는 나라 있으세요? 아, 좋아하는 나라요? 네. 저는 약간 국뽕주의자예요. 그래서 대한민국 말고는 아, 인터뷰도 중에 전화 오는 거 뭐 하는 겁니까? 나가!